네, 최성민의 히든 마켓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각 자동차 업체당, 다시 말씀드릴게요. 각 자동차 업체당 누적 20만 대로 제한되어 있던 연방정부 최대 보조금 수령 기준을 각 자동차 업체당 60만 대로 확대하고 대당 최대 보조금을 7천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테슬라와 GM은 20만 대에 이미 도달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40만 대 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여타 업체들도 60만 대까지 보조금을 혜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아차,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든 현대차든 올해부터 미국 전기차 신규 모델 출시가 대폭 확장되기 때문에 좋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현대, 기아차 전기차 부품 관련 수혜주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네. 회사명은 센트럴 모텍입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매수 또는 매도의 추천이 아닙니다. 우리 빅샷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성숙한 투자자로서 중장기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센트럴 모텍은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동사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오늘은 알루미늄 컨트롤 암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컨트롤 암, 테슬라, GM, 르노에 납품 중입니다. 아마도 센트럴 모텍의 알루미늄 컨트롤 암은 테슬라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의 독점 공급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국내 알루미늄 컨트롤 암 캐파도 증설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뭐 아시죠?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로서 이번 민주당의 발의안이 통과되면 뭐 저는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 안에서 2020년 가장 성장률이 낮았던 전 세계에서 보면 가장 성장률이 낮았던 미국에서의 전기차가 앞으로 더 팔린다라는 예상을 하게 될 수뿐이 없고요. 센트럴 모텍도 더 큰 실적 향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대 기아차도 팰리세이드, 베뉴, 텔룰라이드 등 판매력의 증가로 인해서 판매량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되면서 이에 따라서 센트럴 모텍의 현대 기아향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현대 기아차의 EGMP 플랫폼을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도 아마도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센트럴 모텍에서 만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먼저 이 화면 말고요. 화면을 보시면 전기차는 엔진이 없고 모터로 돌아갑니다. 이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로터 샤프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간상 오늘은 센트럴 모텍의 알루미늄 컨트롤 암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왜, 어떤 이유로 센트럴 모텍의 알루미늄 컨트롤 암, 지금 보이는 거죠. 이 테슬라가 독점적으로 사용할까요? 알루미늄 컨트롤 암은 차량 서스펜션 부품입니다. 알루미늄 컨트롤 암은 스틸로 만든 컨트롤 암 대비 약 1kg가량 가볍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 개 차량에 들어가는 암 부품 총량 기준으로 스틸 암 대비 무게를 24%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친환경 규제 등에 대응한 차량 경량화를 통한 연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컨트롤 암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일 수뿐이 없습니다. 그 무거운 배터리를 장착하고 오래 달리려면 여타의 부품들은 더 강해져야 하지만 반대로도 가벼워져야 합니다. 테슬라가 괜히 센트럴 모텍의 부품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센트럴 모텍은 향후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전량 생산하는 이 미량 공장이 있는데 2020년 6개 라인에서 7개 라인으로 증설을 완료했고 증설 후 캐파는 1,139만 개 A 컨트롤 암으로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상 실적을 보면 올해 약 30% 성장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다시 100% 정도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을 하네요. 그래서 2020년 PER이 14.8배로 테슬라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현대 기아차 EGMP 플랫폼의 수혜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투자에 좋은 중소형 종목이라고 생각되지만 뭐 그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였습니다. 내일 12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